이렇게 큰 틀, 지금 이렇게 큰 틀이 있는데 어느 교집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국위원님 문견호입니다. 네, 오늘은 BH는 다른 선택이 없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지난 내용이긴 한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최근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른전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DKT도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BHA가 뒤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조금 더 지나가기 전에 보면은 오늘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 리튬 플러스 관련 애들 이제 여기 리튬 플러스 있던 코리아 SE 여기가 이제 하이드로 리튬으로 이름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보합권 쪽에서 마무리가 지었고 제가 금요일 날 급등을 하진 않겠지라고 얘기했던 금량이 오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종가에서부터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다음 여기 있던 이제 나머지 것들 조금 하락세가 있었고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늘 좀 상승세가 높았어요. 그래서 많이 높아지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조강 IR이나 요거 엔디포스 이쪽을 좀 봐주시든지 아니면은 인포마크 이쪽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조강 IR이 상당히 많은 높은 그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인포마크는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튬 쪽에서 어떻게든 간에 여기 엮여 있는 요 그룹 초록뱀을 통한 요쪽 한 그룹 있잖아요. 요쪽 한 그룹과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요두 그룹 요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두 그룹이 엮여 있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바른전자에 최근에 9월 말일에 요렇게 전환사채권 발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뭐 15, 16, 17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48억 정도 하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0억. 이렇게 되어 있고 전환가액은 보시면은 5,673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른전자가 5,800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전환을 한다고 해도 손해는 아닌 상황인 거죠. 자, 대상자를 보니까 BH랑 DKT 그 다음에 아토스 신기술조합 139호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게 어쨌든 간에 얘들은 둘이는 똑같은 거예요. BH의 자회사가 DKT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100억, 10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메이즈 신기술조합이란 곳에서 50억, 그 다음에 BH에서 또 150억, 요렇게 세 가지로 들어가가지고 총 450억, 500억 정도 되네요. 500억 정도. 그죠? 그런데 이 아토스 신기술조합을 보니까 이스트 게이트 인베스트먼트예요. 요 이름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려고 했는지 뭐 했는지 지들끼리 공시를 해놓고도 제대로 안 했어요. 이스트 게이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뒤져봤죠. 요거 똑같아요. 메이즈도 아토스나 메이즈나 똑같은 겁니다. 이스트 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되고 지분이 10%인데 이제 투자 조합을 만드는 그런 애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얼굴이 안 나와 있었네. 자, 또 지나 보면은 이제 장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 그 바른전자를 S맥이 EM 플러스한테서 535원에 사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이제 또 여기 유상증자를 통해서 500원 요 정도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바른전자 평단가를 보면은 적어도 5,350원 아래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병합을 했나요? 감자를 했나요? 어쨌든 간에 10대 1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곱하기 10을 해주면 돼요. 그럼 곱하기 10을 해주면은 대략적으로 요 평단가는 요렇게 있다. 얘들이. 그래서 S맥이 최대 주주인데 얘들이 엑시트하기에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BH부터 먼저 알고 가봅시다. 뭐, BH는 뭐, 애플의 이제 그, 연성기판, 납입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번 연도에 뭐, 매출액이 껀덩 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폭스콘 그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중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탈출하고 막 난리 났죠. 그래서, 애플 아이폰 매출이 30% 정도, 매출이 아니죠. 그 생산량이 30% 정도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얘들은 신사업을 하겠다고 바른전자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신규 시설 투자를 갖다가 얘들도 미리 했었는데, 2021년 7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2차전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또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2차전지에 얘들도 엮여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자, 당사는 FPCB, 뭐, 요렇게 돼가지고,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의 대부분이 RF, 그 다음에 BU, 요기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BUFCB 요거에 뭐 했냐면은 이게
다층으로 이렇게 여러 개 빌드업을 할수 있는 빌드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린 그 매출이래 기술력을 갖다가 올리는 같은 공간이라도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가지고 하는 기술이다. 뭐 이게 좀 높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BH가 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 RFPC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꼬이는 거. 기판들 보면 중간에 요새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요거 두 개가 BH의 주력 사업인 겁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FPCB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대략적으로 보면은 20% 정도 이제 전선을 없애면은 경량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경량화를 하는 만큼 이제 전선의 무게 줄어드는 만큼 이제 배터리 무게를 늘리든지 아니면 효율을 늘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한 대당 평균 길이가 2~3km에서 50km에 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선이 막 복잡한 걸 갖다가 플렉서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거 하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장이 이제 점점 커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따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EV 첨단 소재도 있고 몇개 있죠. 그런데 EV는 이거는 이미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고 BH나 인터플렉스 요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인터플렉스도 영풍 아래 있기 때문에 영풍에서 사실 물량을 잘안 줘요. 인터플렉스에. 왜냐면 인터플렉스 자체가 그 생산 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자, DKT는 또뭐 하는 회사냐? 여기도 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은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 그죠? BH가 어떻게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도 보시면 BPS가 상당히 낮잖아요. 주가 자체는 조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자, 뭐 SMT를 통해 가지고 요거에다가 MLCC, 그죠? 이거 하이엔드 삼성전기가 하는 거, 그다음에 IC 칩 등의 부품을 실정한 후에 FPCA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BH 다음에 이제 완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완성품.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전자회로에 부착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어쨌든 간에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 표면 실장 기술 요걸 보니까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쪽에다가 어떻게 좀 실어가는 거칩 같은 거를 갖다가 깐다 배열 칩을 실장에 포함하는 총칭이기도 하다 뭐 요런 식으로 하고요 그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조합에서 나왔던 이스트 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019년 말에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맥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 그럼 여기에 뭔가 있나 봐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한달 이어서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켰다. 세종메디칼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EM 플러스 증자, 그죠? EM 플러스 증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최근에 EM 플러스가 엑시트 하기 전에 바른전자에서 그 전에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바른전자나 에스맥이나 EM 플러스나 같은 라인이란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같은 세력이죠, 이거.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걸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처음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잦은 인력 이탈로 잡음이 이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에스맥이 그냥 인수가 된 거예요. 처음에 설립된 거랑 다르게. 핵심 인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투자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쭉쭉 지나가 가지고 포함한 지분 100%를 코스닥 상장에 넘겼는데 그것이 에스맥이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금호 HT의 모회사다. 금호 HT 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장난 아닌 상황.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는 에이프로젠 KIC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200억 또 투자를 했다. 요거 세 번째. 에이프로젠 KIC까지. 요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 3년 안에 사람들이 잡주라고 불릴 만한 그런 종목들.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에스맥의 종속기업의 이스트게이트먼트 인베스트먼트가 100% 지분을 소유한 손자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손자회사 신기술 금융사업업. 오케이. 자, 에디슨 EV 먹튀 세력 금호 HT CB로도 차익이다 이렇게 있죠. 금호 이렇게 되면은 요거랑 요거랑 또 똑같은 거 기사에서 나와져 있는 거죠. 에디슨 EV 상폐당한 지금 거래 정지 당한 거죠, 요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엮여 있는 거라고. 다 똑같은 인간들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 CB는, 그죠? 아, 요거 위에 거부터 볼게요. 이름 제1호 조합은 금호 HT의 8회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장외 매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CB가 한국채권투자자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채권투자자문 최근에 많이 나왔죠. 어딥니까? 한국채권투자, 뭐,
운영으로 해가지고 그 김영호 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쩐준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얼굴 내놓고 그냥 하는 똑같은 세력들 이렇게 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1임 계약이 해지됐다. 1임 계약이 해지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채권투자 운영에서 한 번에 1임을 해가지고 팔아치워야 될 거를 갖다가 계약이 해지되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 가격대에 자기들이 알아서 전환된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플러스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분 공시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한국채권투자운영이 바른전자에도 크게 들어왔잖아요. 크게 들어와서 퍼센트 이상이 5% 이상이면은 이걸 팔았을 때 지분 공시를 해야 되는데 1임 계약이 해지가 됐어. 그러면 이게 뿔뿔이 흩어져서 해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별적으로 5%가 안 되니까 1임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요거 공시만 하고 나서 그냥 알아서 팔면 되는 거예요. 얘들이 평당가가 얼마였죠? 바른전자에 들어와 있던 한국채권투자 금액이 거의 한 5천 원 초반이죠. 5천 원 초반. 그래서 제가 당하는 건 개미뿐이고 이거는 이미 이탈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얘들이 금호 HT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간 게몇 개입니까? 금호, 그 다음에 바른전자, 그 다음에 EM플러스. 특히나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억 이상 들어갔죠. 리더스 투자한테 1임을 받아서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강영곤 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너지 솔루션즈의 70억 원 규모의 또 3자 변동자를 하면서 주주를 에너지 솔루션즈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장난 아닌 겁니다. 똑같죠?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계속 돌리는 건데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에서 쏙쏙 나오다 보니까 연관이 없는 사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 했던 애들도 있다. 실제 에디슨 EV 주가 상승 소외를 ALH 등 6개 조업만 노린 셈이다. 얘들 돈 엄청 벌었죠. 그래가지고. 자, 그 뒤에 보시면 또 상장사 노터스 CV까지 발행을 했다. 그죠? 여기 또 얘들이 나옵니다. 그럼 노터스 어디에 있습니까? HLB죠. HLB. HLB에 얘들 조경수 라인 S맥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AHL 파워에 얘들이 또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세력이 여러 개뭐 진양군도 따로 있다고 칠게요. 진양군도 이렇게 있으면 조경숙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죠? 여기 투자를 하고 또그 다음에 무슨 뭐냐 또 조경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회사 비보존 헬스케어 있잖아요. 비보존 헬스케어 요런 데에는 또 초록뱀이 와서 예전에 그 제가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죠? 여기 투자자업 들어가지고 투자하고 CB 차익해서 보호받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래 요세 개가 계속 뭐 자기들끼리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 A프로젠까지 A프로젠에 또 투자한 게 누가 있습니까? 초록뱀 헬스케어였나요? 초록뱀 미디어였나요? 하여튼 거기서 또 CB를 발행해서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지노믹스 제가 체크해놨죠. 크리스탈 지노믹스 얘들이 여기 있는 S맥에 관련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자, S맥 주주 한번 볼게요. 주주 보면은 여기 예전에 S맥 할때 보여드렸는데 R2 인베스트, R 인베스트 그리고 라영창 요거 나옵니다. 라영창이 가지고 있는 게 R2 인베스트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분만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뭐 나눠서 한거 이유는 모르겠죠. 저는 뭐 공채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넥스트 사이언스 요게 지금 HLB 사이언스가 그렇죠? 아닌가? 하여튼 뭐 HLB 뭐 하여튼 뭐그 관련 있는 회사죠. 그 다음에 G3EMP 이게 HLB 테라퓨틱스 아닙니까? 테라퓨틱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수를 결정을 했대. 넥스트 사이언스와 HLB가 얘들을 갖다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보시죠? R2 인베스트 여기 위에 보시는 S맥 관련되어 있는 여기 R2 인베스트 얘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S맥이랑 HLB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노믹스, 그죠? 크리스탈 지노믹스, 칼렐리주마.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칼렐리주마. 최근에 HLB가 주가를 띄운 원동력이 뭔가요? 리보세나일까? 요 칼렐리주마. 그죠? 요거의 믹스된 약이 간암의 성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HLB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보세라늄은 위생에
위암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거 믹스된 약을 가져와가지고 간암으로 또 가는구나. 그래서 HLB는 믿을 구석이 안 된다. 좋은 정신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도 보면은 둘다 항서제약이에요. 그러니까 항서제약에서 얘한테 그 로열티를 주고 얘한테 HLB한테 또뭐 로열티 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상하게 꼬아놨죠. 거기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를 갖다가 다른 주주들이 했고 조경숙을 제끼고 다른 주주들이 했고 법원이 다른 주주들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신주 발행 금지 결정을 했다. 이렇게 간 겁니다. 신주 인수인이 금호 HT였는데 이제 주가 조작에서 더 이상 놀기가 싫었던 거예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야 하지마라고 얘기하면서 법원이 소액주주 편을 들어준 거예요. 소액주주 편. 이렇게 시장이 나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간암 치료를 위해 가지고 항암 병용요법을 시도해오던 개발자들이 하나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넥사바라는 회사를 갖다가 이제 간암 대상으로 치료제를 썼는데 최근에 임핀치 그다음에 임주도라는 그 믹스약이 간암 1차 치료제로 쓸수 있도록 FDA가 승인을 해줬대요. 지금 HLB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FDA에게 조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캄펠리 뭐 어쩌고저쩌고랑 리보세나미야 이걸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데이터 자체를 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망 위험률을 22% 감소를 시킨다. 요 지금 있는 임핀지 임주도 그다음에 HLB가 얘기하는 요 리보세나미 캄펠리주만 뭐 이것도 뭐25% 5.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이 얘기하는 거는 규제 당국의 리뷰 기관을 고려해가지고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허가에 대한 결론이 또 나온다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죠. 그 사이 주가는 미친 듯이 또 횡보를 하면서 되면은 진짜 올라갈 거고 아니면 말인데 그 기간이 1년에서 최대는 2년, 3년까지 갈수 있다. 지금 HLB가 등장한 게 거의 4에서 5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서로 주주도 그렇고 지치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런데 HLB 요번에 봤더니 또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증자를. 미쳤죠, 이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유상증자에 들어가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유상증자 몇번 했습니까? 셀 수도 없죠. 셀 수도 없고, 도대체 어디를 갖다가 그렇게 믿는 건지 몰라도,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전가 이거 갖다가. 3만 700원씩이나 내면서. 지금 뭐, 지금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한 39,800원 정도 되니까, 요거보다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더 높게 파는 뭐한 9천 원 정도의 차익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 이런 행운은 몇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거 HLB에 네번 다섯 번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탑업인 취득 자금으로 엄청나게 돈을 써요, 또. 미친 인간들이 이거. 엘레바. 그것도 이게 그러니까 HLB USA라고 얘기했죠. 이거에도 자금 쓰는 거. 아니, 그럼 그간에 유상증자 받은 거 어디에 썼는데 도대체? 어디에 쓴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사업을 갖다가 2공장을 설립을 한대요. 헬스케어 지금 니들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얘기하는 거는 간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또 헬스케어에 대해서 신공장을 갖다 하냐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진작하든가 하지. 그 다음에 뭐 기존 차입금을 갖다 상환을 한대. 아니 옵티머스에 들어간 자금 있잖아요. 옵티머스에다가 HLB가 투자했다가 날린 자금만 가져왔어도 이거 두개 지금 이미 인수하고 남았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몇천억대 단위, 2천억 단위인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제가 죄송한 거긴 한데 쓸데없는 돈을 많이 썼어요. 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진짜 계속 속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경악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바이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바이오에 그렇게 붙어서 계속 사는 게 경악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보면은 대략적으로 간추려 드릴게요. 바른전자를 하다 보니까 이 DKT라는 곳에서 1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요거에 이제 타고 들어갔는데 요게 정상적인 BH인데 BH가 요 바른전자를 인수를 하면서 어떤 전장사업 부분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차량용 충전 요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비를 늘린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전선을 갖다가 줄이지 않는 그 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 EN 플러스에서 나오는 각형 그걸 갖다가 뭐 배터리를 모아서 이 BHC에서 뭐 FBSB 그 연성기판 뭐 하여튼 이거 있잖아요. 연성기판 이거를 갖다가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가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스트 게이트 인베스트.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S맥, 그다음 여기 보시면 로터스 뭐 이런 식으로. 세종메디칼도 여기에 엮여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세종메디칼 9주를 사주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카나리오바이오가 세종메디칼을 인수하는 모습. 그죠? 2대 주주가 되는 모습. 재밌죠? 메디콕스도 카나리오바이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스트 버건디, 여기가 조경숙 라인이잖아요. 조경숙 라인에서 화일약품을 가지고 있고, 화일약품이 연관되어 있는 금호 HT가 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죠? HLB,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금량은 아직까지 라인이 더 나오진 않았지만, 세원 ENC에서 이어진 라인이 여기 리튬도 작전을 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드렸고요. 그죠? 이게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HLB 관련 회사를 하면은 더 많겠죠. 테라퓨틱스 아까 G3, ENT 요거를 갖다가 아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바른전자에 있는 여기 주주 중에 하나가 또 들어오고, EM 플러스도 에이프로젠 들어가고, 그죠? 얘들도 에이프로젠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에이프로젠 또 들어가네. 우리들 휴브레인이 들어갔네. 그래, 여기 에이프로젠이 들어가고. 여기 다 엮여 있다니까요. 이것들이 다 엮여 있어요. 이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2차전지를 하고 있지만, 여기가 분명히 그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짜 진짜 이큰 틀을 보면은 이 라인이 진짜 잡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틀 지금 이렇게 큰 틀이 있는데, 어느 교집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분명히 생기면서 이 에디슨 이브이 쌍용차처럼 한 방에 날아가겠죠. 쌍용. 과거에는 쌍용으로 다 날아간 거고, 지금은 리튬 2차전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제가 이거 영상 찍고 나서 주가의 등락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자기들끼리 올리고 내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남은 시간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BH 차트를 보면은 저는 BH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엮였다는 거는 조금 기분이 찝찝한 거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DK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어느 정도 바닥을 라인을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BPS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100억 정도 이제 다른 쪽에 투자를 한다는 거, 그리고 얘들 밑에 있는 자회사 이제 BHEV라는 곳에 이제 그 무선 충전 그쪽에 이제 차입금을 빌려줬다는 거, 성공하면 좋겠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회사 자체가 불안해지겠죠. 재무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알면 알수록 새롭지 않으세요? 이런 거 보면은 모든 게 엮여 있다는 게, 특히나 이 투자 조합을 통해서 엮여 있다는 거. 이게 뭐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이 투자 조합 자체가 누군가의 밑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에 휘둘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의 한 명이 4개 이상의 상장사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들끼리 전환사채를 돌리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검찰들이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저는 사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제가 종목을 갖다가 이번 주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 그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대를 하고 있고, 나간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기다림이 더 낫습니다. 이런 거 불안해할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기다리면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떨어진다 싶으면 절을 쪼으면 되는데, 올라갈 때는 편안하잖아요. 빠져도 걱정이 없고, 그냥 기술 쪽에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유 없이 등락 있고 뭐안 될까 봐 불안해할 필요 없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만 원대에서 유상증자를 여기서 한다? 이 위에서 과연 앞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주식 수량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주식 수량은 계속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어제 누군가가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유상증자를 받고 빠져서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또 유상증자 상당히 많이 받은 거 뭐가 있죠? 3부 토건 이런 거. 뭐 이런 것처럼.
작살이 날수 있는 거고. 3부토건이 한뭐좀 많이 받았다 쳐요. 그런데 금량도 몇 회였습니까? 금량. 금량 뭐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틀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거안 틀립니다. 분명히 이거는 꼬라박아요. 100%예요. 제 영상으로 꼬라박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회사의 가치는 여기가 끝이에요. 이 라인이 그대로입니다. 이 라인. 아무리 지들이 2차 전지를 많이 하고 뭐 백금을 하고 그래도 원통형 자체가 효율이 없어요. 원통형 자체가 그래가지고 테슬라에서도 원통형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원통형이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그마한 건전지를 갖다가 많이 엮어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각형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원통형은 제일 하방으로 치는 거죠. 파우치형보다 더. 그래서 이 주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올리려고 하는 주가다. 뭐, 물론 뭐 5만 원까지 갈수 있고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밑으로 분명히 내려옵니다. 여기로 분명히 내려와요.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안볼 수도 없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요거 톡 무너지면 그냥 여기로 다시 회귀하는 겁니다. 여기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 뭐 최근에 뭐 독일에 가가지고 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알바예요. 알바 아니죠.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좀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그 편안하게 하세요. 뭐제 이제 이게 지금 뭐 진짜 뭐 사람들 꼬셔가지고 돈을 많이 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실력이 안 되는데 자신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날뛰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이건 100%에요. 100%에요. 100%.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런 걸안 해보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다 모든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하죠. 내가 위기인 걸 아는데 다시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겐 리스크인데 그거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거나 오늘 종목들은 요 정도인데, 리튬 플러스 관련해서는 뭐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늦게 보셨거나 뭐 지금 보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도 어쨌든 손실 없이 잘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고, 위험한 거니까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아무도 알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거 그대로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